이제 제가 볼 때는 2020년 하반기에 대박 나는 때는 원숭이 때예요. 예, 원숭이 때에. 그리고 이제 29살 원숭이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1세 원숭이띠. 예, 그리고 53세 원숭이띠. 초반기에 어두컴컴했던 그 기운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음지가 양지가 되는 그런 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뽑아주신 게 나이가 네. 다 이제 원숭이띠인데 네. 혹시 다른 띠는 조금 괜찮은 띠한두개 정도만 더 뽑아주세요. 괜찮은 띠가 있죠. 용띠. 용띠. 네. 됐어요. 예, 33세 무진생. 그리고 57세에 용띠. 뭐 이렇게 하반기에는 대박이 나지 않겠나. 그동안 너무나 어두운 기운으로 해도 효과가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뭔가가 이루어진다. 분명히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사업이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갔던 금전도 내 집을 찾아, 나를 찾아 돌아올 것이고 사업이나 영업 터전 이런 거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정말 거래처가 막히고 뭐 코로나, 뭐 천재지변, 뭐비 태풍 바람 뭐 이런 게 전부 몰아쳐서 정말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그 막막했던 어떤 그런 시점에서 하반기에는 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사업하는 분들 말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아, 직장에서 그동안 수군이 없었어요. 수군이 없고 아, 내 목이 언제 떨어지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이태이태한데 하는데 어느 날 순간 눈이 번쩍 뜨이게 상사가 추천을 해주는 경우. 그래서 대박. 그러면은 이제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그렇죠. 인정받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친구들 간에 왼수가 졌던 친구가 그냥 사이좋게 화해하자고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고 상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선후배 관계에서도 원활한 학위에 가정에서도 그냥 까칠하게 그냥 부모님께 그냥 뭔가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가시 같았는데 부모님이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다 그냥 보약 같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 수그리고 들어갔더니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 나를 사람 대접해 주더라. 이때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뭐 이런 게 대박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원숭이띠와 용띠를 이렇게 그 띠를 갖고 계신 분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렇게 그 하반기에는 대박이 나실 겁니다. 만약에 대박이 아니고 조금 힘든 상황을 엉금엉금 기어 가신다면 명주아 씨 찾아오세요. 해결해 드릴게요.